오늘은 제가 겨울 패션 하울을 들고 왔는데요. 타오바오 하울입니다. 저는 쉽겟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직구를 했는데, 쉽겟은 중국어를 몰라도, 그리고 배대지가 따로 없어도 아주 손쉽게 쇼핑을 할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타오바오 쇼핑몰에 직접 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1월 초에 주문을 해서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 들고 온 제품들은 대부분 잡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짠! 부츠입니다. 제가 이런 심플한 부츠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거를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부츠예요. 근데 살짝 고민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벨트가 있거든요. 이 벨트 라인이 없으면 더 심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쉽게 어플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진이랑 같이 후기를 남긴 것들이 많은 제품들도 있고 없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건 후기가 많은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쇼를 많이 했던 분들이라면 알잖아요. 대충 보면은 각이 나와요. 아, 약간 요런 단점이 있구나. 아, 실제로 봤을 때 요렇겠구나 하는 게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잘 찾아보시면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벨트는 그냥 장식인 것 같아요. 여기 뒷라인으로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보드라운 기모 처리가 돼 있어서 겨울에 적합한 롱 부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신을 수가 있고, 뭐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통굽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신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6.5cm거든요, 이게. 키높이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청바지나 치마, 미니 원피스 등등 다양한 매칭이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은 부츠입니다. 3만원대 가격에 가성비 꿀템인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이에요. 타오바오의 묘미는 아무래도 가성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양털 코트입니다. 요번에 또 이런 양털 라인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쯤은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쇼키장 제품들은 좀 추울 것 같고 이렇게 긴 기장은 제가 많이 보질 못한 것 같아서 계속 눈길이 갔던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타오바오 쇼핑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타오바오 쇼핑이 성공 확률도 있지만 실패 확률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진 막 모델핏 이런 것만 멀쩡하고 막 이게 좀커 보이긴 했거든요. 진짜 포대자루처럼 너무 넓고 크고 못 입을 정도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도착해서 입어보니까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양털 코트입니다. 지금 살짝 한번 입어볼까요? 귀엽죠? 귀엽고 따뜻하고 편한 그런 아주 효자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요즘 매일 입고 다녀요, 사실. 잠깐 동네 나갈 때, 뭐 카페 갈 때, 그냥 툭툭 걸치기에 너무 편할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좀 날씨가 춥긴 한데, 요즘 그렇게 춥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니트 입고, 걸치면 굉장히 따뜻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양털 코트입니다. 예뻐. 꾸민 듯, 안 꾸민 듯, 딱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꾸안꾸 아이템. 더워요, 더워.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택도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퀄리티 괜찮다.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3만원대가 가장 고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더 싸겠죠? 얘는 무려 2만원입니다. 2만 몇백원 하는데 2만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대박이죠? 이건 진짜 가성비, 진짜 굿템, 꿀템, 대박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새 옷인데 파란 매직으로 한번 탁 스친 것 같은 이염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만 부분 세탁을 했는데, 완전 빠지지는 않고,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아서 아주 잘 입고 다니고 있는데, 요런 이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2만 원에 요 정도 퀄리티면은 박수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 잡화예요. 양털 모자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DP를 해놨는데, 제가 모자를 3개를 샀어요. 왜냐면 이런 양털 모자가 갖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모자 또 덕후의 길을 걷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궁금한 마음에, 얘랑 얘는 사실 비슷하긴 한데, 다른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실패하고 어떤 걸 성공할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두 개를 한번 사봤어요. 얘는 색상 카테고리에 보면 베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아이보리? 흰색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양털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더 이렇게 비대해 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이렇게 안 이쁜 느낌이 들어서 좀 가리듯이 쓰는 게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얼굴의 반을 다 덮기 때문에 약간 시야가 좀 좁긴 한데 여기 위에가 안 보여가지고 정말 추운 날 쓰고 싶은 모자입니다. 이거는 6,000원대에 구매를 해서 아주 만족스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 양털 모자. 캐러멜 색깔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뭐 캐러멜 색깔이라기보다는 좀 연한 브라운에 가까운 것 같지만 아무튼 얘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양털 모자보다 크기가 더 작아요. 그쵸? 좀 아까보다 크기가 작죠? 얘도 근데 요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요렇게 쓰는 것보다 요렇게 쓰는 게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런 스타일의 모자는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아요. 저는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얼굴도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 작은 편인데 저한테 이게 맞는다는 거는 내가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가볍고 따뜻한 그런 양털 모자입니다. 세 번째 모자는 바로 요 모자입니다. 얘는 사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얘가 요렇게 막 이렇게 구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비닐에 쌓여서 이렇게 왔는데 그 쉽게 너프를 보면은 언어가 직역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을 겨울 코듀로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더 두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두툼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면 생각하면 또 두툼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도 커요. 얘는 또 앞뒤 구분이 따로 없어요. 민무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쓸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이번에 구매한 모자들은 다 약간 쌩얼 룩에 어울리는 모자들입니다. 왜냐면 다 얼굴을 가려야 되거든요. 약간 요렇게? 요렇게 하면 진짜 쌩얼 룩 완성이에요. 어떤 코디를 해도 요렇게 이거 쓰고 나면은 되게 약간 연예인 느낌? 머쓱. 아무튼 얘는 쌩얼일 때 마스크 끼고 나가면 진짜 얼굴 하나도 안 보여요. 약간 도주룩? 도망룩? 근데 이게 3,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3,000원이면 뭐 그러면 뭐 득템한 거죠. 그래서 얘도 동네 나갈 때 아주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요즘 뿌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런 모자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초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룩에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뷰티 유튜버지 않겠습니까? 뷰티 유튜버로서 약간 촬영할 때만 입는 그런 옷들을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착용을 하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분홍빛 같으면서도 약간 퍼프기가 살짝 있거든요? 얘는 3,000원대인데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막 엄청 고급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싸 보이지도 않거든요, 또? 그냥 무난하게 뭐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요 초커입니다. 요런 초커는 아무래도 여기 목이 좀 이렇게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파진 옷이나 아니면 오프숄더 같은 거에 매치하면 되게 예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화려하고 유니크한 그런 모양의 초커입니다. 요 펜던트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펜던트가 약간 투박하고 좀 억샘 타입이에요. 그리고 여기 체인을 잘 보면은 도금이 되다 말아가지고 약간 쇠 냄새가 나는데 그 자재 본연의 냄새죠? 그만큼 퀄리티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냥 언뜻 보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촬영 용도로 가끔 쓰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격을 보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완전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타오바오 쇼핑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 타오바오에서 구매하는 게 처음이라서 약간 걱정과 고민과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했고 성공한 쇼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